예쁘게 생긴 처녀가 배꼽 티를 입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마침 서 있는 곳이 경로석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잡이를 잡고 이러고 있는데 앞에 할머니가 앉아 계셨는데 이 할머니가 자꾸 이 처녀의 티셔츠를 끌어내리면서 배꼽 쪽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머 할머니 왜 이러세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는 귀가 어딘지 상관없이 계속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러더니만 아주 친절한 미소를 지면서 세상에 동생 옷을 이렇게 물려입고 요즘 이렇게 착한 아가씨가 어디 있다 그러더래. 왜냐하면 그 세대 할머니가 볼 때는 이게 뭐 옷이 자기 옷이 짧아가지고 안 맞는 거 배꼽이 나온 줄 알고 자꾸 끌어내렸다는 거예요. 아마 요즘 사시는 어른들이 보면 아니 우리 세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청년들 학생들 보면 지난 금요일도 보니까 이 청년이 그냥 청바지를 입었는데 전부 구멍 뚫렸어요. 여기도 장단지도 이만큼 뚫리고 이만큼 뚫리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옷이 너덜너덜할 정도로 막 뛰어다녀요. 이런 어른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어려우면 바지도 저렇게 떨어졌을까 하고 아마 바지 사입으라고 돈 줄 겁니다. 이렇게 세대 차이가 나요. 사실 우리 때는 어땠습니까? 구멍난 바지 꼬매기만 해도 창피해가지고 그것도 그냥 왜 그렇게 옷이 잘 떨어지는지 무릎팍하고 엉덩이는 그렇게 잘 떨어져서 무릎팍에 이만하게 사각으로 그것도 좀 촘촘히 뜨면 괜찮은데 우리 어머니는 바느질 솜씨도 없어가지고 뜸성뜸성 해가지고 그걸 입고 그리고 이제 이 엉덩이도 떨어진 거 그냥 멍성만한 거 붙이면 그거 안 보이려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이래 살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옷이 안 떨어져가지고 일부러 구멍내 가지고 다녀요. 막 또 구멍낸 옷이 잘 팔립니다. 여러분 옷장 사는 분들 잘 안 팔리거든 전부 구멍을 내버려요. 그냥 여성 옷도 구멍내고 남성 옷도 구멍내고 주요 부분만 빼놓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모레면 6.25 69주년 기념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6.25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역사라고 하는 건 좋아도 기억해야 되고 나빠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나쁜 역사는 교훈으로 삼고요, 좋은 역사는 그 정신을 계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지워도 안 되고 잊어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 최고의 참극이 있었다면, 최악의 참상이 있었다면 그게 바로 6.25 사변입니다. 멀쩡했던 나라가 같은 동족이라고 하면서 총칼을 마주댔고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를 냈는지 말할 수가 없을 정도의 처참한 그런 전쟁이 6.25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6.25의 전쟁을 기억하면서 슬픈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새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혼란으로 정치꾼들은 나라와 백성을 위하기보다는 당리당략 이해득실에 상관되어 서로를 탓하며 사는 세상, 경제적 혼란으로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서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애환과 신음소리, 심지어는 정부 발표가 지난 분기에 마이너스 0.4% 경제성장을 할 정도로 이제는 플러스 성장이 아니라 마이너스 경제성장의 시대, 문화적 혼란으로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거의 반나체와 같은 이런 옷을 입고 흉악한 모습으로 쾌어 축제라고 하는 야단 발광을 치고, 교육의 혼란, 여러분에게 문자를 드렸을 겁니다만은 여러분 학생 인권조례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너희 성관계도 괜찮다, 다만 임신만 안 되게 하면 된다, 그러려면 피음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학교는 잘못된 걸 교육하고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되는 게 학교인데 이제는 공교육조차도 믿을 수 없는 세상,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자들이 어떻게 이 교육을 믿고 맡겨야 될지 정말 암담하고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이런 교육의 혼란 시대, 뿐만 아니라 역사의 혼란입니다. 여러분, 무슨 놈의 역사가 정권이 바뀌는 대로 바뀐단 말입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된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사상의 혼란 시대입니다. 좌우 이념 대결은 결국 사상의 혼란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도 잘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혼란한 이념에 빠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은 호국 보훈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 현충일 날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는 여러분 현충일 날 추모사를 하면서 그분이 한 이야기가 사실일까? 우리의 귀를 의심케 하는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분이 대한민국 대통령 맞나? 간첩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몇 년 전에 말하더니 급기야 자유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 위해 소련 공산주의들과 합세하여 우리의 역사 가운데 최대의 비극인 6.25 침략전쟁을 일으킨 원흉 김원봉을 애국자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김원봉은 우리 국군의 창설자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처참하게 목숨을 던져서 산화돼버린 호국 영령들을 모셔는 현충사에서 말입니다. 이게 어디 시대에 우리에게 말이나 될 일입니까? 그뿐 아니라 김원봉을 우리 군의 창설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김원봉이 독립군 대장이라는 것 때문인데 독립운동할 때는요 이념 대결이 없었어요. 그때는 오로지 모든 애국자들이 나라를 되찾겠다고 한 일념 하나로만 뭉쳤지 좌우 이념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라가 해방되면서 남과 북이 현연하게 갈라질 때 북쪽은 공산주의, 남쪽은 자유민주주의, 김원봉이는 공산주의에 줄을 대고 그리고 6.25 남침의 주범이 된 김원봉입니다. 어찌 이런 자를 애국자라고 말해도 별 감각이 없는 민족들, 이런 사람이 이 국군의 창설자라고 해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국민들, 이제 어찌 보면 마음 답답하기를 이 나라의 국민들이 상당수가 많이 공산주의 의식화됐구나 하는 걸 우리가 느끼게 할 만큼 이 나라는 이념이 혼란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말하기를 안보에는 진보도 보수도 없다는 당연한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보에 무슨 진보가 있고 무슨 보수가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안보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힘으로 하는 것이고 사상으로 하는 겁니다. 말로 안보 안보 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 힘이 있어야 국가를 지킬 수 있고 사상이 분명해야 나라를 지킬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정부 권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그것이 곧 정부 권력의 책임입니다. 지금 우리 안보는 누가 위협합니까? 걸핏하면 친일로 매도하는 일본입니까? 물론 일본도 우리의 위협적인 세력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위협적인 세력은 북한 아닙니까? 그리고 배후에서 그들을 부추기고 후원하는 중국과 소련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친중이 아니라 중국을 경계해야 될 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공섬을 만들어서 주변 그 작은 땅들을 뺏어먹지 못해서 안달이 난 게 중국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최남단의 이어도까지도 집어삼키려고 하는 게 중국입니다. 왜 이렇게 독도는 가지고 일본과 논쟁을 하고 씨름을 하면서도 이어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댈 때는 한마디도 못한단 말입니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는 봐요.
우리 국민의 정서가 한참 잘못된 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기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기는 충청북도에 있는 한 고등학생이 천안함 46 용사를 기념하여 기념티를 만들어서 판매했는데 수익금이 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천만 원을 해군에게 기부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네티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대통령보다 낫다. 이 학생에게 찬사를 보내면서 칭찬하는 네티즌들의 여론을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져보는 겁니다. 그래도 뭔가 의식 있는 젊은이가 있고 청소년이 있을 것이라는데 한가닥에 희망을 가져보는 겁니다. 현재 남북이 군사적 합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북한의 김정은이 제멋대로 미사일 쏴대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를 향하여 마치 애들 야단치듯 호통치고 얼르고 뺨치고 온갖 짓을 다해도 대한민국 정부는 김정은이 눈치 살피느라고 김정은이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변명하기에 그지없는 이 나라, 이게 어찌 독립된 자주국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답답하기에 그지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는 건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요즘에 인터넷에 오르내리고 있는 분당의 모 교회 모 목사, 굉장히 인기 있는 목사입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정훈 교수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이정훈 교수가 초신자라 그렇다고 폄훼하다가 결국은 사과하는 내용을 이정훈 교수에게 보내고 이정훈 교수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존경하고 목사님 설교에 매력을 느끼고 자주자주 설교를 들었는데 정말 신방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의 수준이 인격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지금까지 목사님은 큰 교회를 하면서 사회 여론을 주도하면서 동성애 쾌여축제에 대해서 반대 성명 한번 지지하거나 서명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기독교를 탄압하려고 하는 이런 그 행동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인권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학생 인권 조례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나올 때 한 번이라도 서명했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지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은 어느 쪽입니까? 지금 네티즌들 사이에 난리예요. 분당의 무슨 교회 암흑의 목사는 좌파인가? 이렇게 난리예요. 거기는 멋진 얘기들 가끔 던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크면 다 떼가지고 보낼 겁니다. 그런데 이정훈 교수한테 보낸 글에는 내가 여기에 휘말리면서 우리 교회를 좌파 목사라고 떠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러면서 사과를 해요. 아니, 그렇게 사심 없이 이제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떠나보내겠다고 한 사람이 그 좀 떠나면 어때요? 잘 된 거 아닙니까? 자기가 말한 것처럼. 다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닐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성도가 자기네 교회를 이탈하는데 마음 아프다고. 여러분 가운데도 홀딱반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여기 다니면서도 여기 명성교회 유목사보다 훨씬 좋아할지도 몰라요. 가끔 던지는 신선한 발언 때문에. 그러나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어떤 경우도 공산주의 안 됩니다. 어떤 경우도 공산주의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자기는 신영복이, 그 간첩 신영복이를 존경한다고, 그리고 그가 쓴 더불어, 그리고 더불어 함께라는 책 좋아한다고. 이건 공개적으로 한 얘기예요. 이미 인터넷에 가서 검색하면 다 나와요. 공산주의에는 자유도 없어요. 공산주의는 신앙도 없어요.
우리나라 공산화되면 우리는 자유롭게 신앙생활 못해요. 그리고 공산주의는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얼마 전 미국 시민권을 가졌다는 이가 국민일보에 기고한 내용을 보고 저는 혀를 찼습니다. 자기가 북한에 다니는데 북한에 종교가 자유가 있고 그리고 교회가 많이 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 저도 평양을 몇 차례 갔지만 다 거짓말이고 인정할 수 없다고 난 생각해요.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주체사상에 어떻게 종교가 인정됩니까? 그리고 김일성이 3대 세습에서 어떻게 다른 절대자가 인정이 된단 말입니까? 이것은 동의할 수 없는 일을 신문에 기고한 걸 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맙시다. 6.25 때 공산주의의 만행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우리 남한에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전라남도 영광의 염산교회 같은 데 가면 공산당들한테 처참하게 순교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그리고 신안의 정도에 가면 문준경 전도사를 중심으로 한 많은 분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순교되고, 그리고 논산의 병천 성결교회 66인의 순교자들, 만경교회 등 수많은 교회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와 맞서 싸우고 신앙을 지키다 죽은 역사가 있는데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를 추모하고 추앙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의식이 달라서 공산주의를 지지한다면 그분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나는 냉혹하고 냉정하게 속단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는 국민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6.25 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길갈에 갔을 때 열두 돌을 취하여 거다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너희의 후손들이 이게 뭐냐고 물어보거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출애굽하여 광야 지나고 요단강을 이렇게 기적적으로 건너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고 가르쳐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게 뭐예요라고 묻는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6.25 전쟁으로 폐허되었던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거지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정치나 경제를 잘해서만도 아닙니다. 가만히 역사를 되돌려보면 한국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는 것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한국 경제도 비약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정치하며 퇴보하면서 지금 한국 경제도 멈춰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경제가 발전하고 삶이 풍요로울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잊어버릴까 염려된다,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는 살만하니까 기도도 전도도 봉사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하루 세 끼를 먹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좀 부유한 집에 태어난 분들은 생각하기를 목사님은 지질이 가난하게도 자랐나 보다. 물론 우리 아버지는 고아로 태어나서 그분은 남의 머슴 출신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뼈를 깎는 아픔으로 노력해서 우리 마을은 큰 들판은 아니지만 그래서 좁은 들판이기 때문에 논이 한섬지기라고 하면 적어도 부자 소리는 듣고 살았습니다. 우리 집은 한섬지기 논이 있었고 그리고 밭이 한 천여평 되는 1500평 정도 되는 밭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자기 집터를 가지고 사는 사람도 별로 없이 가을이 되면 도지 다 갖다 땅주인한테 바치는 게 우리 마을의 형국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 자체 집에다가 그래도 옛날에 송성전이라고 선전뼛을 하던 사람이 살던 큰 집에서 나는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절에 어릴 시절에는 죽으로 한 끼를 때우는 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콩나물죽, 짠지죽, 무죽. 그리고 어떤 집들은 고구마로 한 끼 때우고 감자로 한 끼 때우고. 우리는 이 과거의 6.25 전쟁 후에 이렇게 어려웠던 시절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이런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됐다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지난 월요일 금산에 간다고 그랬더니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어죽을 좋아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어릴 때 하도 죽을 먹어서 죽은 보기도 싫다고. 그런데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조금 수정했습니다. 본죽은 먹는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2-3년 장로님이 종종 본죽을 갖다 주는데 말 잘못해서 그나마 본죽도 안 줄까 봐. 그래서 2-3년 장로님이 일부 예배 왔길래 본죽은 먹는다고. 어죽을 대단한 거 끓였다고 좋아하느냐고 그래서 나는 죽은 어릴 때 하도 질리게 먹어서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그 소리 듣고 갔더니 죽을 안 끓이고 삼계탕을 끓여놨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 어린 시절에. 여러분 학교 가서 도시락 뚜껑을 제대로 못 열고 꽁부리밥 때문에 창피해가지고 이렇게 비끼면서 한쪽에 파먹고서 들어갔어요. 자존심은 있는데 다른 아이들은 흰쌀밥 싸오는데 나는 꽁부리밥 도시락이라서 한쪽에 비껴가면서 그러면서 파먹고 들어갔어요. 창피해서. 그런데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중학교쯤 됐을까 그때 우리나라에 일명 알랑미라고 하는 통일벼가 필리핀에서 연구해가지고 그 벼치를 갖다가 전국에 농가에다 보급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 보리밥 면하게 됐고요. 지금 뭐 그게 건강식품이라고 보리밥들 좋아해서 먹는데 나는 지금도요 보리밥 아주 질려가지고 먹기 싫어요. 당뇨병 두렵다는데 그래도 쌀밥 먹고 싶어요. 나는 꽁보리밥. 그런데 통일벼 일반 쌀들은 보통 그냥 뭐 한 마지기에서 두 가마 반 잘해야 세 가마. 그런데 이 통일벼는 보통 네 가마 다섯 가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보리국에 해결했고 꽁보리밥 해결했고 우리가 어린 시절 그렇게 살았어요. 요즘 젊은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먹을 거 없으면 라면 끓여 먹지 왜 그랬냐고. 아니 컵라면 물고 먹으면 될 거 아니냐고. 누가 이걸 알겠어요. 이제 점점 그런 세대들, 보릿고개 세대들, 가난했던 세대들이 다 사라지고 있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 이런 역사를 모를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자손에게 이 역사를 가르쳐라, 이 역사를 말해 주어라. 이것이 오늘 성경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신앙의 열심도 없어졌고 봉사의 헌신도 없어졌고 그저 형식적인 신앙이거나 혹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오늘의 축복을 받은 것은 꼭 정치만 잘해서도 아니고 시기나 기회를 잘 만나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전쟁으로 폐허됐던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잘 살게 되었다고 말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역사관과 그리고 신앙의 정신을 가르치고 물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좋은 집에서 배불리 먹고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어려울 때는 사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유 있고 풍부하고 뭔가 명예를 얻고 했을 때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제멋대로 살기가 쉽습니다. 사실 가난이 우리를 범죄에 빠뜨리지만 어떤 경우는 풍요가 우리를 더 큰 죄악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풍요할 때 어려웠던 과거를 되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은 어떻게 애굽에서 해방되었는지 광야 생활에서 누린 은총을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연한 현실 문제가 자칫하면 구원에 대한 감격과 지난날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빼앗아가 버릴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절대 배은망덕한 태도를 하나님께 보이지 않도록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상당한 지위와 명예를 누리고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되면
마치 그것이 자기의 능력과 재주로 얻은 줄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도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밤새도록 눈을 말똥말똥 떠도 파수꾼의 경성함도 허사라. 너희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헛일이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교의 뼈아픈 역사를 잊지 맙시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바로 전해줍시다. 유교가 뭔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저는 제 아버지 어머니한테 들은 겁니다. 6.25 전쟁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잡아서 북한으로 납북시켰습니까? 우리 아버지도 잡힐 뻔하다가 우리 형님 나서 형님 때문에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던 일들, 그리고 한 마을에서 부모와 형제가 사상이 달라가지고 밤만 되면 완전 빨간 완장 차고 빨갱이로 공산당으로 변해가지고 마을 사람들 밀고 하고 막 곡괭이로 뭐 그냥 뭐 망치로 때려 죽이고, 이런 일들이 같은 마을에서 같은 민족끼리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사상전이에요. 사상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몰라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일제시대 압제 또는 6.25 사변 때 있었던 만행 이런 걸 우리 어머니 아버지부터 생생하게 들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반공주의자가 된 겁니다. 누가 말해주든 누가 인정했든 말든 나는 자칭 애국자예요. 나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인정을 안 하는 모양인데, 여러분 이런 설교하는 교회 있는지 가서 찾아봐요. 함부로 못해요.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고 중도파도 있고 양파도 있고 대파도 있고 쪽파도 있고 하도 파가 많아가지고 솔직히 눈치 보게 돼요. 아, 이거 해가지고 괜히 뭐 역효과 나고 지장받을 일 있나, 그런 고민 때문에 목사가 이 설교할 때 얼마나 조심스럽고 고민하고 기도했는지. 그러나 해야 된다. 교인 몇 명을 붙여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나라 바로 가게 해야 되고 국민들 바른 정신을 역사관을 갖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결론 내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자녀 손들에게, 내 자식뿐이 아니라 손자들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고민한 흔적이 있는지 아세요? 하기야 뭐 우리 교회 성도들 재밌는 분들이니까. 어저께 밥 사준다고 그래서 우리 고은철 집사님 어떻게 내 번호 아는지 전화가 딱 왔어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내 번호 알고 하면 누군지 내 번호 알아요. 딱 떠요. 왜? 교적이 내 핸드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원명성교회 고은철, 그래서 내가 누구냐고 묻지도 않잖아요. 처음 통화하는데 아 집사님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목사님 아 재밌으십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핸드폰 컬러링이 진짜 사나이가 나오는 거예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여러분 궁금하거든 010-6353-1009-1009번으로 돌려보시면 진짜 사나이 컬러링을 들을 수 있어요. 이건 오래된 겁니다. 이 태극기 강단에 갖다 놓을 때부터니까 벌써 10년도 넘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아요. 목회도 해야 되고 뭐 많이 해야 되지만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영광이 살아요. 내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식당에 먼저 도착했는데 오질 않아서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충성 그러더라고요. 쉬어 그랬어요. 오늘도 일부 예배 마치고 가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딱 이러더라고요. 쉬어. 우리 고집사님은 전라남도 고흥이에요. 고향이 지역 가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역이 상관없고 온전한 신앙을 바로 가졌다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이런 자세와 정신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야 천당도 있어요.
이정훈 교수가 그 글을 올리면서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나는 기꺼이 추방당할 것이다. 이게 칼빈의 말이에요. 칼빈이면 종교개혁자고 장로교 창시자라고 할 만큼 장로교 보수주의는 전부 다 칼빈 교리를 지지하고 그 정신에 세워진 교단들이 장로, 말만 장로교야 장로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악인들과 교제를 중지하고 교회에서 권증을 통해 경건을 회복하고자 했다. 칼빈은 만약 사람을 좋게 한다면 우리는 화를 당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한 분 위대한 주를 섬긴다. 결국 칼빈은 그것 때문에 제네바에서 추방당하게 돼요. 제네바 의회는 칼빈과 파젤이 설교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이들은 이를 무시하고 설교했기 때문에 결국 목사로서 파면당하고 3일 후에 제네바에서 추방당해 제네바 의회가 내쫓아버려요. 그랬던 개혁자 칼빈, 그의 5대 교리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은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시대와 야비하지 않고 타락한 문화와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목숨을 걸고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 지금도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찾는 줄 믿습니다.